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마감 전략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결국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 시장이지. 그렇죠. 지금. 생각할 게 많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1900초반부터 그랬네요. 한 2000 전까지까지는 좀 마음 푹 놓고 계셨는데 그다음부터는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후로 10% 이상 올랐네요. 잘못했죠, 제가. 돈의 힘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진 않았지만 지표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그렇지. 지난번 고용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잘 나오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렇지. 또 끌어올렸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졸트 그러니까 고용보고서 관련돼가지고 뭐 고용자 수라든지 뭐 이런 고용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광고 쪽 미디어 광고? 고용 내가 얼마만큼 뭐 고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설문조사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인력 우리 교차로나 이런 것 교차로 옛날 건가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숫자 나타나는 건데 이게 많이 증가를 해야 내가 고용을 많이 하는구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기업 낙관지수. 소기업 낙관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심리지표들이니까. 그래서 왜 소기업이 중요하냐면 이게 소기업들이 경기 이번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쪽의 심리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면 그 기업들의 향후에 고용도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챙겨봐야 되고요. 거기다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뭐 결국은 FOMC예요. 네. FOMC 때까지는 미국 증시는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다음에 오늘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으니까 이 결과에 따른 미국의 국채 금리의 변동성. 그다음에 오늘 또 EIA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 월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국제유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FMC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그 조화가 있었거든요. 달러의 약세, 유가의 강세.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FOMC네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서 일단 FOMC 회의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 좀 그 안에서의 종목의 흐름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번 주는 좀 이슈들이 많아요. 특히 FOMC 회의 결과 꼭 확인을 해보자 계속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었습니다.